지난 1968년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. 인천과 서울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반세기 이상 도심을 양분하는 문제로 균형 발전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.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년 전 서인천 나들목에서 인천 기점까지 일반 도로로 전환했습니다. 지상부는 녹지와 공원이 조성된 일반 도로로 조성하고 지하에는 왕복 4차로에 고속도로를 넣는다는 계획입니다.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릅니다. 기획재정부는 공단 고가교에서 서인천 나들목 혼잡도로 개선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. 인천대로 2단계 사업인 이 구간 4.51km에 총 사업비 5,694억 원을 투입합니다. 내년 말 예타를 통과하면 2단계 사업이 착공할 전망입니다. 이제 앞으로 한 10개월 뒤까지 이제 용역을 마치면 이제 정부 예산이 50% 내려오는데요. 이게 그동안에 이 동서 간에 갈려 있는 우리 서구나 남구 쪽에 미추홀구 쪽에 있는 그 지역이 하나의 통합의 상생의 기틀을 만들게 됐습니다. 인천시는 1단계 구간인 인천대로 공단 고가교에서 인천 기점은 새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. 또 2단계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결과와 사업 필요성을 KDI에 설명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. PTV 뉴스 이영구입니다.